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돈의 복리 효과는 사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 같아요. 복리의 매력은 시간이 흐르면서 마술을 부리고 투자 자산의 가치도 급속하게 증가시키죠. 그죠?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뭐라고 그러냐면 투자 기간이 길수록 돈의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복리의 위력을 세계 여덟 번째 불가사의라고 표현하죠. 달리는 수익률로 인해 생기는 이자로 인해서 원금이 증가하지는 고려하지 않고 측정하기 때문에 이자가 발생해도 원금은 그대로입니다. 복리는 이자로 인해서 원금이 증가하는 것을 또 고려해서 이자에 이자를 받는 투자에 재사용하는 것을 생각해 수익 금액을 계산하는 거죠. 예를 들면 달리로 보면 100만 원을 1년에 20% 수익률을 낸다고 가정했을 때, 그죠?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20년이 지나도 원금만이 400만 원 들어왔나요? 100만 원이니까 20년이면 100만 원씩 20년이면 2천만 원인가요? 이자는 20%씩 400만 원인가요? 원금은 그대로죠. 그런데 만약에 복리로 한다고 그러면 1년에 수익이 20%를 했으면 120만 원이 되고요. 다시 120만 원에 또 20%니까 24만 원이 나오고요. 그것이 20년이 지나면 3,194만 원 정도로 증가하게 되죠. 에이, 진짜 무서워요? 에이, 무섭습니다. 그죠? 복리, 달리를, 얘가? 야. 그러면 얘가 72법칙을 이쪽으로 내려와야 되고, 이걸 먼저 할까요? 50년이 지나면, 1년 수익이 20만 원 곱하기 50년이면 1000만 원에 원금 5000만 원입니다. 달리가. 복리는 어떻게 됐죠? 복리는 진짜 무섭습니다. 100만 원이 50년 후에 75억이 됩니다. 75억 8,369만 원. 엄청난 일을 벌이죠. 그럼 여러분이 복리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채팅창에 한번 써보시죠. 내가 복리를 누릴 수 있는 투자 방법이 뭐가 있을까? 세상에 재테크 수단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중에서 뭘까요? 땅 투자일까요? 상가 투자일까요? 아파트 투자일까요? 알면서 여러분 안 하죠. 그죠? 알면서 안 하잖아요. 알면서 해야 부자가 되잖아요. 근데 온통 가서 트레이더 한다고 그 사람 부자 됐을까요? 오늘은 벌었다, 내일은 시장에 앉아서 또 꺾어졌다, 반복하다가 돈은 돈대로 못 벌고, 10만 들고, 아유, 어떻게 해야 돈을 버나. 머리는 되는데 행동, 머리는 되는데 가슴이 안 따라줘요. 이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야말로 투자자의 포트폴리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요. 반대로 시간을 친구가 아닌 적으로 두면 여러분이 위험 요소만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친구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하는데, 주식이 좋은 기업에다 투자를 했더니, 전부 그냥 뭐 이상한 종목에다 투자를 해요. 그러고서는 돈 번다고 악써요. 부실 종목인지 뭔지도 모르고 사요. 그죠? 차트가 전부일 것 같으면 모두 차트로 돈 벌었어야 되잖아요. 그게 어렵기 때문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쉬운 방법은 뭐예요? 좋은 주식을 사서 그냥 묻어두는 거예요. 좋은 주식 사라 그러는데 꼭 가서 있죠? 차트를 보고 부실 종목 사가지고 깡통 내요. 수도 없이 깡통 내.
어제 저녁에 우리가 공부한 감자 기업들을 하면서 2016년, 2017년, 2018년 동안 깡통난 종목들을 전부 정리해서 알려줬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깡통나서 돈을 잃게 되는 거다. 장기 투자한다고 수많은 전문가들이 부실 종목 추천한 거 여러분들이 다 사들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사이트든 다 그래요. 기업 분석을 철저히 해주는 전문가는 세상에 거의 없어. 그러니까 뭐요? 부실 종목 샀다가 전부 깡통 나는 종목이 이걸 제가 다 공개하면 난리가 나죠. 그렇게 많아요. 좋은 종목 사서 이렇게 장기 보유하라고 그래. 이렇게 복리의 마술을 버리라고 그랬더니 그건 안 하고 전부 부실 종목 들고 있고 돈 번다고 악쓰고 있습니다. 제 방에 들고 들어오는 종목들을 보면 저도 깜짝 놀라요. 돈 한 푼 못 버는데 돼서 그냥 손실이 그냥 수십 프로씩 나서 좋은 종목이 수십 프로 나면 들고 가면 다시 볼 수 있는 확률이 높지만 부실 종목은 그다가 감자하고 깡통으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건데요. 그러니까 주식하지 말라고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주식하면 망하는 거야. 주식하면 큰일 나는 거야. 템플턴이 주식하면서 조카한테 주식 사라. 아들한테 주식 사라. 사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유리원보다 늦게 사서 수익을 못 났어도 저는 그냥 들고 가라고 합니다. 좋은 주식 사서 동업을 했는데 저축을 그만둘래? 그럼 주식 사지 마. 저는 그럽니다. 돈 버는 게 뻔히 보이는데 예? 수년이 지나갔을 때 돈 버는 게 보이는데 그걸 안 하면 어디서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월급쟁이로요? 월급 타서 부자 될 수 있을까요? 절대로 불가능해요. 어떤 분은 은행에다 저축하면 부자 된다는 그런 분도 있었어요. 자, 원금의 두 배가 되는 건 뭐냐? 70업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원금이 두 배가 되는 기간을 알기 위해서는 70이 나누기 2를 하면, 2를 하게 되면 몇 년에 걸쳐서 두 배가 되는 돈을 알 수 있고요. 원금 5천만 원이 1억을 만들기 위해서, 그죠? 만들기 2율은 얼마를 정해야 내가 아파트 분양을 받았기 때문에 5천만 원을 투자해서 1억을 만들기 위해서 몇 년이 걸릴까? 몇 프로 수익을 나는 종목이나 몇 프로의 이자를 갖다 받아야 내가 투자할 수 있는 데서 1억을 벌어서 아파트 충도금을 치룰까? 이걸 고민해 보는 방법은 70이 나누기 기간하면 이율이 나옵니다. 뒤집은 거죠. 이율을 나누면 원금의 두 배가 되는 거, 반대로 기간을 나누면 이율이 나오죠. 자, 이래서 복리의 마술을 갔더니 70업칙으로 만 원씩 연 15% 복리로다가 40년을 들고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엄청난 일이 벌어지죠. 그죠?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시간이야말로 투자자의 포트폴리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좋은 기업에 매수해서 시간여행을 즐기라는 거예요. 작은 도토리 한 알이 어떻게요? 여러분이 이 형편없는 도토리가 태어나서 이 거대한 나무가 될 때까지 여러분은 주식을 사서 거대한 나무를 만들 수 있나요? 이건 극소수만 할 수 있는 겁니다. 투자의 세계에서 통용되는 게임의 룰은 종잣돈의 크기나 정보가 아니라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 긍정적인 사고로 과연 오래오래 끌고 갈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역으로 복리의 마술을 함정이 있는 거예요. 잘 알고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왜? 손실이 50%는 뒤집어서 말하면 100%의 수익이 나야 본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실 종목 사서 그죠? 70%, 80%, 90%까지 폭락을 하고 있는 종목을 들고서 본전 찾겠다고 악쓰다가 감자당하거나 깡통당하는 경우 수두룩합니다. 그런데도 기업 분석은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저는 주식 투자 다시 공부하라고 그러죠.
황금알을 빨리 만들겠다고 거위의 배를 갈라서 어리석은 단타에 빠지지 말고 진짜 좋은 기업을 맺어서 시장을 즐기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작은 도토리가 큰 참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건 역사가 증명하는 거지 제가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시뮬레이션을 보여줬잖아요. 더 보여드려요? 처음 오신 분을 위해서 유료방송에서만 공개했던 건데 지금은 다 공개합니다. 전국에 아마 유일한 시뮬레이션 백테스트를 들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다 유료원들이 여기 쿠니 아빠님도 오셨지만 다 만들어주신 거예요. 제가 아이디어를 내면 이렇게 좀 해봐달라 그랬더니 아유 감사합니다. 보시죠. 종목 사서 우량한 종목을 사서 어떻게 해요? 중형주를 101등부터 예? 200등까지의 중형주를 사서 333만원 담고 그 폭락장 2009년의 폭락장에도 손실이 얼마야? 아니 45%가 났던 게 다 까먹었는데도 그 다음에 다시 벌어서 이게 550%가 됩니다. 부자가 돼 있잖아요. 코스닥은 안 된다고 우겼어요? 그럼 한번 코스닥이 안 되는지 되는지 볼까요? 코스닥이 안 된다고요? 자, 그럼 시가총액 삼성전자는 되고 코스닥은 안 된다? 한번 보시죠. 삼성전자부터 10등까지, 코스피의 10등까지 종목을 500만원씩 담아서 2006년 1월 2일에 투자해서 2017년까지 갔을 때 얼마냐면 수익률이 187%입니다. 그러나 코스닥 1등부터 10등까지 종목을 사서 얼마? 예, 10년을 들고 갔더니 1091%입니다. 1억을 넣어놨으면 10억 9천만 원을 봅니다. 여러분이 끊임없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가면 그것이 진정한 투자라는 걸 알게 돼요. 부실 종목을 투자해서 저렇게 될 수 있을까요? 한번 보시죠. 잠시 후에 부실 종목을 어떻게 깡통을 내는지. 자, 작은 도토리 하나를 이렇게 시간여행을 지으면 이 엄청난 나무가 되듯이 크기도 전에 나무를 잘라버리죠. 못 기다리니까 잘라버리죠. 사과나무 심어놓고 열매를 열릴 때까지 최소한 3년은 기다려야 되는데 안 간다고 그냥 사과나무를 뽑아서 뗄감으로 쓸 건가요? 여러분의 자녀한테 주식을 추천할 수 있다면 전문가도 마찬가지죠. 예? 템플턴도 내 자녀한테 주식을 추천할 수 있다면 깡통나라고 부실 종목 추천할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하라고 그러잖아요. 실컷 가서 월급을 다 갖고 와서 무슨 주식 사라. 템플턴이 자기 자녀한테 깡통나라고 종목 사줄까요? 주식을 투자하라 그럴까요? 자기 자녀에게 주식을 투자를 권할 정도면 제대로 된 공부가 안 됐으면 자기 자녀한테 못 권하지 못합니다. 혹시라도 깡통 나서 망할까 봐. 그죠? 자, 종목들 한번 볼까요? 이게 뭐예요? 힐라코리아.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여기다 황금의 씨앗을 심은 겁니다. 영미 컬링에서 난리 났을 때 사서 황금의 씨앗을 쓰고 황금덩이가 됐잖아요. 지금까지 들고 있어요. 안 팔았어요. 오늘 어떻게 됐나요? 팔았나요? 안 팔았어요. 참, 이건 뭔 일이 벌어진 거예요? 2월 달에 이거 동계올림픽 때 사가지고 지금까지 팔지 말고 들고 가라. 좋은 기업이다. 점점 돈을 더 번다. 얼마를 벌었어요? 195%예요. 이런 걸 어디서 봅니까? 1년도 안 됐는데 195%야. 부자 되는 거잖아요. 이런 종목 사람은 이런 걸 안 사고 가서 또 어서 또 이상한 부실 종목 매수해서 들고 와요. 이것은
투자 방법이 잘못된 거죠. 내가 내 자녀한테 주식을 추천할 수 있을 정도라면 여러분이 뭐에 두려운 거죠? 좋은 종목이 들고 가면 부자가 되는 건 시간여행만 오는데 올라갔다 떨어지면 전문가님 팔아야 되나요? 팔아야 되나요? 아니, 사야 돼요. 사요? 더 떨어지면 어떡하려고요? 사라니까요. 좋은 종목이니까. 아직 기업의 가치가 싸잖아요. 그럼 더 사야 돼요. 더 사라고 막 땜이니까. 아, 참, 저걸 어떡하냐. 쬐끔만 사볼까. 쬐끔 샀더니 휙 날라가 버리니까, 아유, 그냥 더 살걸. 더 살걸. 여기서 자르면 못 사요. 여기 매수 가격이 딱 머리에서 맴맴 돌기 때문에, 여기서 딱 자르는 순간, 여기서 사라고 그러면 절대로 못 삽니다. 저 잠시 후에 또 질문 나가겠습니다.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자, 그래서 공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보시죠. 코엔텍 정말 잘 가죠. 이거 제 방에 와서 추천받은 사람이 있을 텐데 여기서부터 샀으니까 2017년 2월 달부터 전문가님 너무 잘 가요, 너무 잘 가요. 아유, 몰라, 너무 잘 가. 그냥 들고 가. 이게 지금 얼마나 한 거예요, 수익이요. 요즘 조정받았죠. 오늘 어떡하나요? 오늘. 세 종목 중에서 쓰레기 종목, 내가 쓰레기 종목이라고 하도 말을 해갖고, 아, 쓰레기 종목이 뭡니까? 이렇게 쓰레기 종목. 그래서 쓰레기 업체죠. 코엔텍. 네, 지금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YENTEC, 그 다음에 인선 ENT, 다 쓰레기 종목. 그 다음에 KG ETS, 요거 하나만 추천을 안 했어요. KG ETS, 얘는 뭐. 코엔텍은 너무 잘 가서 지금 수익이 얼마까지 갔었어요? 240%까지 갔다가 여기서부터 산 거니까 기가 막혀 샀죠. 여기서부터 사서 또 사라, 또 사, 제발. 더 사야 돼, 아직 갈게. 그냥 자녀한테 물려줘도 돼. 돈을 잘 버는 거지. 아니, 돈을 얼마나 잘 버는데 자녀한테 그냥 물려줘. 제가 자식한테 물려줘도 된다. 돈을 뭐 200억씩 버는데 뭘 걱정이냐. 200억씩 벌잖아요. 실적이 54억, 50억, 60억, 78억, 73억. 계속 실적은 늘어나고 있고, 영업이익은 커지고, 자본, 자산 가치는 커지면서, 그죠? ROE도 커지고, 뭘 걱정하냐? 야, ROE도 커지고, 뭐 다 커지는데? 그죠? 기업의 가치가 커지니까 맞짱 뜨고, 이렇게 가면 부자 된다고 그러는데, 이런 건 안 살라고 그래요. 가만히 있어 봐요. 급등 나가야 되니까 바닥에 있는 종목 주세요. 싼 종목, 바닥에. 그죠? 돈 한 푼도 못 버는데 가치 투자라고 그래. 그죠? 전문가님 가치 투자가 뭡니까? 제 방에 와가지고 물어보더라고요. 주가가 싸면 가치 투자인지를 알았대요. 가치라는 건 딱 있잖아요. 세 가지. 성장. 뭐든 네 가지까지 따지는 분도 있죠. 성장 가치, 그 다음에 수익 가치, 그 다음에 자산 가치. 거기다가 플러스 배당 가치까지 얘기하는 사람 있죠. 복리의 마술의 배당은 덤이니까. 그렇다면 가치가 커지는 기업에 매수했더니 진짜 돈이 뭐요? 2년 사이에 240%를 벌어주더라. 이것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아닌가요? 아니에요, 전문가님. 그 필요 없어. 급등 상한가 나가는 걸 주세요. 여러분이 수많은 유튜브를 보세요. 지금 아우성 났죠. 템플턴이 여기 올 때만 해도 제가 구독자가 700명뿐이 안 됐었어요. 지금은 온통 유튜브가 아주 도배를 했어요. 전문가가 도배를 했어. 템플턴이 지금 몇 명일까요? 구독자가요? 예? 4,699명입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엑소원에서 이게 멋진 거를 만들어줘가지고, 제가, 아니, 왜 그랬어? 그죠? 이렇게. 엄청나죠? 진짜 엄청납니다. 온통.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주식이라는 것은 좋은 주식을 사서 이렇게 황금의 씨앗을 심고 들고 가보는 거예요. 그 진짜 큰 수익이 나죠. 제가 가끔씩 그 매일매일 짧게 여러분들 종목도 주고, 그죠? 어떤 종목 사야 되는지 시황까지 항상 요즘에 짧게 수소차 급등 계속해서 주죠. 활용해서 여러분이 부자가 되고, 그죠? 공부가 필요한 사람들은 와서 공부하시고, 그리고 진정한 가치 투자가 뭔지, 가치를 투자를 해야 진짜 부자가 되는 것이지. 가서 그냥 급등 상한가 먹는다고 갔다가 그냥 손실 나고 와서 정말 아우성 치고 너무 안 됐어요. 계좌를 와서 들고 보면 부실 종목들을 너무 많이 샀고요. 방법도 몰라가지고 그냥 주식을 샀습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제가 요즘에 시도를 하는 것이 이렇게 합니다. 최초의 가치투자 명인 케인즈 따라하기. 두 번째 나갈 것은 이제 벤저민 그레엄이 나가야 되겠죠. 물론 벤저민 그레엄 방법은 이미 한물 갔죠. 그렇지만 거기서 맞는 우리는 교훈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어떤 교훈을 받을 것인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현실에 적용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건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두 번째, 시간이 나는 대로 또 한번. 그럼 이제, 자. 그래서 황금의 씨앗을 버렸더니 진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가기 전에 좀 사라 그러면요. 꼭 안 사요. 에이, 정말 저거 주저주로 가겠어. 자기 생각으로 가겠어. 안 갈 거야. 안 간다니까. 그리고 안 사요. 한참 올라가면 그때서야. 아이, 가나 보네. 한참 올라가면 가나 보네. 이제 가서 사야지. 여기서 계속 얘기하는데도요. 손이 안 나가는 거. 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포트에 담아서 돈이 물려있는 사람. 두 번째는 돈이 있어도 확신을 못하니까 못 사는 사람. 그럼 이 휠라코리아가 왜 나가게 됐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에? 휠라코리아를 왜 여기서 사서 이렇게 엄청난 일을 벌리냐. 영업이익을 보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 천기누설을 막 해버리는 거예요. 영업이익이 118억이, 2175억이, 2740억이, 3분기 만에 작년 실적을 뛰어넘고 올해는 3400 예상이래요. 예상이 맞을지 틀릴지는 여기에 너무 매몰되면 안 돼요. 그렇지만 현실이 일어난 것은 벌써 2, 3분기 만에 작년 실적을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일을 벌리고 있는 거예요. 그 주가는 가지 말라고 해도 속구치게 돼 있어요. 그것이 실적이 주가를 춤추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필요 없대잖아요. 수많은 투자자들은 차트만 간대잖아요. 그러면 얘가 기업의 가치가 1조 3천억에, 그죠? 이게 뭐요? 영업이익이 나중에 수익가치가 커졌고, 기업의 가치가 커지면 1조 2천억에서 1조 4,800억으로 기업의 가치 커지고, ROE도 커지면서 7.53에서 21.61로 커지면서 돈을 잘 보니까 주가는 춤을 추어리는 거지, 뭐. 그죠? 이게 뭐다? 평균 회기다. 기업의 가치에 따라서 주가는 가치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 자, 그거를 또 보겠습니다. 스타골더님도 어서 오시고요. 자, 보시죠. 네 번째, 즐기는 행복한 투자 방법을 모색하라. 여러분이 급해서 급등 좀 얻겠다고 황금알을 거위가 하도 매일매일 황금알을 나니까 그걸 빨리 먹겠다고 배를 갈라버린다면 더 이상 황금알은 없습니다. 즐기는 행복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기업의 가치를 판단하고 좋은 기업을 분석해서 매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워야 됩니다. 안 배운다면 또 오늘도 주식을 제 아들이나 조카처럼 못 들고 간다는 거죠. 즐기는 그럼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자신은 주식 투자로 대박을 꿈꾸지 않는다. 자신의 목표는 돈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월급쟁이가 아닌 자산가로 되어서 돈이 저절로 굴러 들어오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이 행복한 투자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월급쟁이가 부자가 됩니까? 부자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월급을 타서 돈이 저절로 들어온 시스템을 여러분이 만들어야 돼요. 그 시스템이라는 게 뭐예요? 좋은 주식을 매수해서 돈이 저절로 들어오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쉬운 방법인데 사람들은 거꾸로 하죠. 주식 투자는 돈을 버는 게 아니고 효과적으로 돈을 모으는 적금 수단이에요. 좋은 주식에 적금을 붓고 이자를 빨리 주지 않는다고 적금을 깨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지 말라는 거예요. 주식시장을 투자하다 보면 이길 수도 있고 또 이길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예측은 예측일 뿐이에요. 그럼 수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뭐 3,000포인트 간다 그런 사람 다 어디 갔어요? 그런 거는 여러분이 믿을 게 못 되는 거예요. 그럼 뭘 믿는 거예요? 차트 보고 모든 걸 맞출 수 있다고요? 이미 수많은 투자자들이 전부 부자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금융시장은 아무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이 공부한 기업의 분석 데이터가 옳다면, 데이터가 옳다면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분석해서 기업이 좋다는 확신이 났을 때 그 기업에다 동업을 하고 그 기업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리 대표가 뭐라고 그러죠? 좋은 주식을 밥 먹듯이 사라고 그랬지 차트 보고 사라고 그랬나요? 좋은 주식을 밥 먹듯이 사라. 아, 부실 기업을 사라고 그랬나요? 왜 수백억 자산가가 돼 있을까요? 좋은 주식을 밥 먹듯이 샀으니까. 근데 여러분은 한번 봐봐요. 제가 수많은 사이트에서, 자야님 어서 오시고요. 수많은 사이트에서 전문가들한테 받아온 종목들을 제가 분석해보면 정말 부실 기업이 수두룩합니다, 수두룩. 뭔지도 모르고 삽니다. 들고 와서 보면. 유명 사이트들 뭐, 전부 다 제 방에 들어오는 계좌들을, 종목들을 분석할 때 보면, 이걸 추천해주고 여러분이 돈을 벌 수 있다. 수십 프로씩 마이너스 돼서 옵니다. 왜 샀습니까? 동업할 자신이 있는 기업입니까? 그러면, 모르고 그냥 삽니다. 기업 분석 들어가 보진 않고 배운 적도 없습니다. 다 추천주로 샀습니다. 전부 이릅니다. 자신이 매수한 주식을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어요. 다만 차익으로 행복하게 생존할지요. 단기간에 잃은 돈은 여러분 수입료로, 수업료로 생각해야 돼요. 좋은 기업을 매수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동업하려고 산 것이고 장기 들고 가서 부자가 되려고 산 것이지 단기에 시장이 나빠서 떨어지는 것 같고 여러분이 거기에 좌우한다면 투자할 필요가 없어요. 차라리 돈을 다 빼다가 은행 갖다 저축하는 것이 여러분이 정말 편안하고 그나마 작은 이자라도 받는 걸로 만족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부자가 되고 자산가가 되고 싶다면 종목이 충분히 떨어져서 다시 갈 때 더 살 수 있는 그래서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은 좋은 종목이 싸졌으니까 저평가됐으니까 더 살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잖아요. 그 기회를 잃어버리는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없는 거고 그 기회를 이용해서 더 산 사람은 부자가 되는 거잖아요. 자신은 기업이 영속할 것이라고 너무 믿지 않으며 투자자들이 해당 주식을 어떻게 해요? 믿음이 약하니까 장기로 못 들고 가는 거예요. 장기 투자하면서 기업의 가치를 분석하면서 끊임없이 꾸준히 그 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모니터링을 해야 되잖아요. 기업이 점점 나빠지고 돈을 못 벌고 가는데 돈을 잘 보고 있다면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어도 들고 갈 수 있지만 돈을 못 버는 기업을 자꾸만 거기다가 더 물타기한다든지 그거를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고 부실 기업을 사가지고 깡통 감자탕을 먹고 앉아 있어요. 자신이 정한 원칙대로 움직이며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이 과정이야말로 주식 투자가 즐거움이잖아요. 그래서 주식 투자 철학이 확고해지면 투자는 리스크로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죠. 그죠? 맞아요? 주식 투자는 그렇기 때문에 단거리 경주가 아닌 평생 달려야 할 마라톤인지 모르는 거예요. 마지막에 판가름 난다고 믿어야 돼요. 조급하지 않는다. 나는 멀리 보는 안목을 지녀라. 서두른다고 더 많이 돈을 벌지 않는다. 제가 우리 위원들한테 신신당부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급해서 욕심낸다고 왕창 사지 마라. 분할 매수해라. 최소한 3 내지 5번에 걸쳐서 분할 매수해라. 매도할 때는 50대 50의 원칙을 가져가라. 50% 팔아보고 고평가 났으면 나머지 50%를 더 갖고 갈 것인지 맞아 자를 것인지를 고민해봐라. 여러분이 분할 매수하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한없이 오는데 오늘 장대 양봉 나간다고 쫓아가서 매수하려고 샀다가 그 다음날 조정 들어가면 전문가님 또 실수했네요. 커피 터졌습니다. 제가 쫓아가지 말라고 그랬지요. 그러면은 또 사고 나서 후회합니다. 이것이 투자자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즐기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 자, 한창재지 성급한 차익 실현을 우리 의료원이 했습니다. 한 분은 안 팔았습니다. 제가 들고 가시죠. 많이 났죠? 그랬더니 많이 났습니다. 시스템 매매하시죠. 템플턴만의 시스템 매매를 가르쳐 해보세요. 오늘 어떻게 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올라왔네요. 시스템 매매하세요. 시스템 매매. 아주 간단합니다. 그런데 배웠는데도 사람들은 안 해요. 가르쳐 줬는데도 안 해요. 그러면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데도 그냥 쳐다만 보고 전문가님 이제 자를까요? 아니 뭐 할까요? 팔까요? 계속 물어봅니다. 그냥 들고 가세요. 그리고 시스템에다가 딱 설정해놓고 그냥 알아서 그냥 지가 팔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냥 수익을 극대화시키잖아요. 오늘도 또 올라왔으니 경고? 나 경고 아는 바 없어. 알아서 시스템 매매가 잘라주게 그냥 만들면 되잖아요.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도 실제 배우고 나면 활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아까 머리로는 되는데 예, 참 안 따라줍니다. 머리로는 되는데 그죠? 그럼 무림 PMP도 마찬가지죠. 배워서 수익이 많이 났습니다. 거의 300% 가까이 났으니까 시스템 매매로 딱 설정해놓고 마음대로 해라. 떨어지면 알아서 잘라줄 텐데 뭐 그죠? 알아서 잘라줄 텐데 알아서 누가 기계가 나는 가만히 50%만 자를까. 진분홍님도 어서오세요. 아예 주도주 가르쳐주세요. 지도주 샀어요? 진분홍님? 예? 메르츠 화재 샀어요? 사라고 그랬는데 안 샀어요? 가르쳐줘도 안 사죠. 아예 또 손이 안 나갔어요. 현대해상? 살 들고 가면 되죠. 뭐. 조금 사봤어요. 자, 또 갑니다. 참 재밌죠. 그래서 주식은 즐기는. 아, 이건 뭐예요? 일진다요. 참 재밌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2016년 제가 9월 달에 사줬습니다. 수익을 많이 냈습니다. 210%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자르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들이 210%에 잘랐습니다. 그런데 이때만 해도 예, 수소차에 대한 수혜보다는 그 뭐죠? 다이아몬드, 가공 다이아몬드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210%를 자르고 이제 수소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제가 내려왔습니다. 여기서 또 사라고 그랬습니다. 두 사람이 자르고 나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전문가님, 왜요? 그랬더니 안 사집니다. 여기 싸게 샀잖아요. 몇천원에. 몇천원에 사서 210% 먹었으니 얼마나 많이 먹었어. 그러고 나서 여기서 내려오니까 제가 더 사세요. 그랬더니 아, 자르지나 말게 하지요. 차라리.
그랬으면 내가 더 살 수 있었는데 자르니까 죽어도 못 삽니다. 이 가격이 딱 머릿속에 박히니까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못 담더라고요. 아, 사. 좋은 일 벌어줘. 그랬더니 그 다음날 장대양보로 나갔습니다. 일진다야가. 참 재밌죠. 예? 여자리입니다. 사. 사. 그랬더니 너무 좋은 자리였었죠. 딱 올라갔다가 충분히 조정해서 매수 들어간다. 추가 매수 들어갑니다. 들고 있는 사람 추가 매수하시고 신규도 사보세요. 팔았으니까 잘랐으니까 한번 사보세요. 아유 전문가님 여기서 내가 산 가격이 있어서 죽어도 손이 안 나가져요. 그냥 안 팔았으면 추가 매수 수익을 깔았으니까 추가 매수 수 있는데 못 삽니다. 못 사더라고요. 두 분이다. 샀어요? 안 샀어요. 뻥 나갔어요. 그 다음날. 아이고 전문가님. 아이 그냥 팔지나 말게 하지. 그랬으면 내가 샀을 수 있었을 텐데. 또 여기까지 올라갔어요. 산까지 나가서 여기까지 올라갔어요. 또 떨어졌어요. 아 전문가님 이제 팔아야 되나요? 또 사. 괜찮으니까 또 사. 좋은 자리다. 또 사라. 장기로 보고 그냥 분할 매수로 그냥 꾸준히 사서 들고 가세요. 아, 또 떨어졌어. 이제 죽었다. 어제 또 급등 나가버렸죠. 무슨 일이 있어요? 여기서 산 사람도 그냥 수익 깔고 지금 그냥 시커먼 들고 가는 거예요. 부자 되는 길은 이거잖아요. 자야님 또 살까? 또 사! 끝나냐 얘가? 그죠? 자야님 얼마나 있어? 그죠? 아니 뭐 좋은 일이 또 벌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앞으로 더 벌어질 거 아니에요. 현대차가 무진장 한대는데 뭘 두려워. 그냥 자꾸만 분할 매수로 사서 그냥 저축한다 생각하고 묻어두고 그러면 되죠. 그죠? 부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파는 것만 정신이 없어서 파는 것만. 아, 내가 안 팔면 자녀한테 물려주지 뭐. 그죠? 물려주지 뭐. 왜? 정부 정책 수혜주라는데 정부 정책이 몰인해서 지난번에 뭐? 이번에 수소차를 사는 사람이 또 예산을 다 써서 1,400 얼마? 1,450억인가? 얼마를 추가 지원한다. 이나무님 그건 기다리세요. 지금 사면 안 됩니다. 떨어질 때 사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네? 아, 그런 걸 물어보면 안 되는데. 아니 여기 꼭대기 가서 샀어? 아, 참. 에이, 왜 사 여기서는요? 사는 게 아니잖아요. 아 이런 자리에서 사야지. 그죠? 여기서 왜 사요? 에이, 그러니까 공부가 필요하잖아요. 공부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얘가 추세가 돌았을 때까지는 사지 마세요. 추세가 돌아서서 간다 그럴 때는 한번 해보세요. 지금은 살 때가 아닙니다. 그죠? 이거는 지금 사는 건 뭐예요? 물타기예요. 그건 안 되는 겁니다. 망하는 지름길로 가는 거예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다? 추매는 가능해도, 그죠? 올라가는 종목에 추매는 가능해도, 어떻게요? 내려가는 종목에 추가로 사는 건 안 되는 겁니다. 피라미딩인데 불타기인데도 물타기는 안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대형을 지난번에도 그죠? 고평가할 때 위에서 잘라 반만 잘라라 그랬죠. 나머지는 뭐요? 뭐 내 돈 아니니까 그냥 맞장 뜨고 가도 되고 다시 추세 살리면 그때 사도 돼요. 그죠? 아직 매수가 안 들어오니까 그 다음에. 이래서 여기 들고 가는 거고 이거는 앞으로 더 좋은 일이 벌어지겠죠. 그죠? 그렇다면 나는 들고 간다. 미리미리 더 샀어야죠. 그죠? 여기서. 언제 더 샀으면 좋았을까요? 자, 또 갑니다. 이건 뭐지요? 신세계 인터내셔널. 차, 여기서 처음 샀어요. 여기 뿡뿡이 아빠님 들고 있죠. 몇 프로 수익 났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서 매수 들어갔죠. 떨어졌어요. 자, 얼마나 많이 오래 기다려야 되는지 보시죠.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5개월 동안 빠졌습니다. 아이, 전문가님, 주식 하기 싫어. 공부하러 들어갔더니 주식 샀더니 전부 떨어지기만 하고 부실 종목 샀다고. 부실 종목 샀나요? 근데 얘가 무슨 일을 벌리는 거예요?
더 사세요. 예, 더 사, 이제. 한꺼번에 사지 말고 그래서 분할 매수. 올라갔네, 더 사. 또 사, 또 사, 또 사. 지난번에 여기서 또 샀지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오늘? 신세계인터.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해야 여러분이 큰 돈을 버는 거예요. 이걸 배워야지. 오늘 또 나가네. 어우, 전고점 돌파. 저런. 얼마 샀을까? 수익 났을까? 수익이. 저는 모릅니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까. 얼마요? 158%. 뭐요? 2년 됐어요? 2년도 안 됐어요. 이게 주식 투자잖아요. 근데 뭐, 1개월도 안 배우고, 템플턴 방에서 나가가지고, 제대로 할줄 모르니까, 기업 분석을 못 하니까, 이걸, 야, 이직이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이제 끝났다고 도망갔죠? 주식이 끝났다고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여기다 대고 사. 템플턴 식구. 그러니까 더 커졌잖아요. 돈이. 이게 여러분이 배워야 될 방법이에요. 오래오래 들고 가는 방법이잖아요. 수익을 깔고 오래오래 갈 때까지. 추가 매수 지난번에 여기서 떨었죠? 추가 매수. 가만히 들고 가는 거예요. 부자 될 때까지. 얘가 이제 뭐만 검사해? 뭐만 검사하죠? 실적이 꾸준히 이어지는지. 추세는 살아서 가는지. 그죠? 수급은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지. 여러분이 모니터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모니터링 필요 없대. 그럼 수익을 반납하잖아요. 그래서 꾸준히 가면 안 팔어. 그죠? 안 팔어. 자, 또 갑니다. 주가의 상승은 기업의 이익이 상승하는 것만큼 강력한 호재는 없어요. 보물들이 돌이 아닌 보석으로 볼수 있는 안목을 키워야 되잖아요. 야, 저거 보물이 있네. 사람들은 보물은 안 보고, 그죠? 뭘 봐요? 기업이 우량감자로 재탄생은 기업의 실질적인 가치가 턴어라운드하는 시점과 주식시장에서 인식의 변화 시점이 정확히 일치할 때만 가능해지죠. 자, 그럼 매출액이 증가한다. 가만 있어봐. 이거 이 세계 인터넷에서 날이 도대체 돈을 보냐? 돈을 보니까 주가가 저렇게 가는 거 아닐까? 자, 영업이익이 2254억에서, 어우, 역시 달라. 매출액도 상당히 많고, 올해 매출액 증가에 영업이익 증가, 도대체 순이익 증가, 기업의 가치가 계속 커지고 있구나. 수익 가치가 커지고, ROE가 커져서 성장 가치가 커지고, 자산 가치가 점점 늘어서 5,190억이 되고, 주가는 가네? 그러니까 들고 가면 부자가 된다고 그래도 자꾸 이런 건안 사고요. 오늘도 급등주 먹어야 됩니다. 전문가님, 빨리 급등주 주세요. 급등 상한가 나가는 종목이 뭘까요? 급등 상한가 주세요. 오늘은 상한가가 한 종목도 없네요. 한 종목도 오늘 안 나왔어요, 상한가가. 여러분이 어떤 주식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상한가가 부자가 돼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가는 종목이, 아니, 1년 만에 지금 얼마예요? 여기서부터 샀으니까. 지금 1년 조금 넘었잖아요. 떨어졌다가 올라가서 지금 이랬으니 지금 150%가 나 있는데요. 저건 20%라는 것은 추가 매수했으니까 그렇죠, 자꾸만. 그죠? 얼마 여기서 샀는데. 처음 산 사람이. 지금 160% 났네요? 그죠? 상이 좋아요. 상 여기 있잖아요. 상. 그죠? 어제 상에 오늘 갭 상승. 엄마, 대박이네. 상이 뭐 좋은 거예요? 상 여러분에서 부자 됐어요? 황금 열매니 상 먹어서 부자 되든가요? 돈 많이 벌든가요? 무서운 종목은 이렇게 거북이 투자처럼 꾸준히 가는 종목이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상한가로 여러분을 부자 만들어 주는 거는 제가 본 적이 없다니까요. 수많은 투자들이 상으로 먹어서 부자 된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보면 이런 종목들을 사서 꾸준히 벌어서 부자가 된 사람은 수두룩 많이 봐요. 그죠? 또 갑니다.
자, 그래서 매출액 증가와 영업이익 증가는 기업의 주가를 밀어올리는 거예요. 주가는 하방경직서 뛰면서 꾸준히 상승하고 있죠. 장기 투자는 기업 분석을 철저히 하면 할수록 좋다. 역시 대림산업 뻥뻥 나가지요. 지금 대림산업이 왜 지킬까? 아유, 배 아파 죽겠네. 정말. 대림산업, 어우, 오늘도 신고가. 신고가. 에? 여러분, 신고가. 여기까지 들고 온 사람, 들고 있나요? 알파홀딩스? 아, 그 얘기군요. 근데 여기는 왜안 나와 있지? 알파홀딩스. 상한네, 진짜. 하나가. 그 이게 뭐예요? 상 먹으러 갔다가 또. 지난번에 뭐죠? 미국에 있는 소송 걸었다가 회사를 팔아버렸대 보니까. 그 바이오 기업을. 뭐 주가는 뭐 곤두박질이지. 이돈 벌어줍니까? 그럼 얘 돈을 잘 봅니까? 바이오 때문에 얘 나간 것뿐이에요. 뜨거운 감자탕, 이런 거 사면 어떻게 해요? 알파홀딩스 사면 뜨거운 감자탕 먹는 거예요. 메테일 감자인가요? 그러니까 사지 말라는 거예요. 아, 그런 거 믿지 마요. 아유, 바이오 이제 끝났어요. 제가 볼 때는 끝났습니다. 이거 뭐, 바이오 팔아버렸잖아요. 이거 팔았어요. 어디로? 팔아버렸잖아요. 지분 다 팔아버렸어요. 미국 거. 소송 걸고 아우성 치다가 우리나라 기업 같이 싸우다가. 그 기업이 누구예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요? 이런 게 분실 기업이니까 감자탕 먹는 거죠. 뜨거운 감자탕을 한번더 먹고 싶으면, 자, 그럼 자본 잠식이 어떻게 됐나 보자고. 자본금이 65억입니다. 자본 총계는 390. 아직은 감자는 안 먹네요. 감자는 한번 먹었죠. 어디서요? 여기서. 자본금이 얼마요? 예? 얘는, 그런 감자가 아니네요. 뭐죠? 기업을 분할했는 것 같으네. 기업 분할. 자, 영업이익을 이렇게 뭐 400억씩 손실 나고 있어. 당기 순이익에서. 예? 그럼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안 사야 되잖아요. 가거나 말거나. 내가 부자 되는 종목은 이런 걸 사서 여러분이 부자 되려는 거예요. 또 이걸 여러분이 샀으면, 이걸 샀으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아무 일도 없잖아요. 급등 상한가를 가지도 않고 꾸준히 가서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 주잖아요. 정보에 목말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보가 무슨 반맥이 줘요. 가다가 후다닥 떨어지고 부자 될까요? 꾸준히 가는 종목이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걸 배워야 돼요. 그래서 기업은 매출액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증가하면 기업은 당연히 주가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대림산업이 왜 갔냐고요. 대림산업이 왜 가요? 혹시 템플턴에 관해서 대림산업 사고 있는 사람, 아직도 들고 온 사람 한번 눌러보시죠. 4,194억에 5,459억, 6,787억. 영업이익 꾸준히 늘고 배출액이 늘어나고, 지가 안 가고 100이요? 지가 안 가고 100이요? 그러니까 들고 가라, 들고 가라고. 이게 언제 산 거예요, 우리가? 템플턴이 이때 오바마가 이란 경제 봉쇄를 풀어준다고 딱 나왔을 때 매수한 겁니다. 지금까지 또 추가 매수 여기서 또 샀죠. 이게 뭐예요? 이게 부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1년, 2년, 3년, 꾸준히 가네? 안 팔어? 안 팔어잖아요. 안 파니까 진짜 가잖아요. 그죠? 현대상선. 차. 이거. 수두룩없이 산 사람들 많지요? 추천받아 산 사람들 수두룩하지요? 지금 손실이 얼마나 났는지 한번 얘기해 보시죠. 깡통 난 사람이 수두룩하던데. 그죠? 5대1 감자에다가, 현정원이 주식 다 팔아버리고 없어. 왜요? 전액 감자. 부실 기업을 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실 기업을 사지 말라고 그랬죠. 자, 이번에도 이제 3대1 감자 하려고 그래. 어제 이렇게 분석한 건데. 3대1 감자 하려고 그랬으니 무슨 일을 벌렸죠? 1조를 돈을 끌어들였습니다. 신준권 사채를 6천억, 전환 사채를 4천억을 끌어들였습니다. 배를 12대를 주문했습니다.
자본잠식이 3대1 감자를 해야 되는데 그 감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전환사채와 신주권사채를 발행을 1조를 했으니까 주식으로 전환하면 어떻게 되죠? 주식수가 엄청 늘어나니까 돈을 벌어도 주당순익은 어떻게 해요? 희석이 돼버리죠. 그러면 기업을 투자할까요 말까요? 여러분이 판단의 몫으로 가십시오. 저는 안 권합니다. 여러분이 사거나 말거나 그거는 여러분의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을 분석할 수 있으면 여러분은 안 사는 거죠. 안 사니까 감자를 안 당했고 안 다친 겁니다. 템플턴이 이걸 추천했으면 여러분은 또 다쳤을 거예요. 그렇죠? 수많은 투자자들이 현대상선에서 물 먹은 사람이 수두룩하게 전국에 깔렸습니다. 어떤 전문가는 30명을 깡통냈대요.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 우리 유리원한테. 자, 또 있습니다. 이게 뭐죠? 현대아산입니다. 제인신라젠이기에서는 그러면 바이오 종목을 안 팔았어야 되잖아요. 알파홀딩스를 그럼 들어가 볼까요? 팔았나 안 팔았나? 자, 공시정보를 다른 건 믿지 마요. 여러분이 믿을 수 있는 건 딱 공시정보뿐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매매, 그죠? 양도, 타법인 주식회사 양도 결정. 타법인, 국적, 그죠? 회사명 USA, 그죠? 이게 뭐예요? 찰스 김. 면역 항암 치료제 개발 및 제조 판매 기업을 어떻게 했어요? 양도를 해버렸잖아요. 근데 어떻게 신라젠, 제2의 신라젠이 될 수 있나요? 몰라요. 제가 틀릴 수도 있죠. 팔아버렸는데 뭐? 돈 벌었는데. 어디다가 우리나라 기업에다 팔았잖아요. 누구한테 팔았을까요? 조사를 해보시죠. 자야님. 어? 팔아버렸네? 난 안 사, 그럼. 자, 이게 여러분이 공부해야 될 거예요. 왜 공시를 안 보고 남의 얘기를 들어요? 그죠? 남의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나는 공시를 봐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중요한 게 뭐예요? 데이터를 분석하고 기업을 분석하고 공시를 보고 그걸 믿어야지 남의 얘기는 들을 필요가 없죠. 그죠? 자, 또 갑니다. 자, 그리고 주가 상승한다고 뭐 금강산이 열리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이걸 몰빵 와서 10년간 들고 가겠대. 제가 말렸습니다. 25대1 감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걸 아무도 모릅니다. 분명한 사실은 주가가 올라간다고 사지 말라는 거예요. 자본 잠식이 신강과 상대이기 때문에 남북한 잘 될 거라고 장기 투자 생각 꿈도 꾸지 말라. 단기 트레이더는 될지 몰라도 장기 투자는 망한다. 어떻게 될지 나중에 한번 보시죠. 예, 현대아산. 과연 돈 벌어줄까요? 자, 여섯 번째 갑니다. 불량 감자의 대표적인 현상에 주목하라. 이거 진짜 철두철미하게 불량 감자가 뭔지를 한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적자만 기록하는 기업. 3년 명서 적자 기업. 상장이 한 번도 흑자를 기록하지 못해서 이익잉여금을 쌓지도 못하고 자기 자본이 계속 수익률이 적자 누적으로 가는 기업. 두 번째, 이름을 자주 바꾸는 기업. 메디플란트. 하텍이 이름 바꿔서 또 우세에 상장했죠. 어디로 도망갔냐. 하텍. 상 나간다고 쫓아가서 매수한 사람이 여기서 많더라고. 제 방에 딱 들어왔는데 상 나간다고 쫓아가서 매수해서 쌍코피터서 3월달에 빨리 팔아 도망가. 50% 손실 났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빨리 도망가요. 큰일 납니다. 깡통나요. 잘랐습니다. 아유 쭈삣쭈삣 그 다음날도 안 잘라요. 추천받은 건데요. 아 추천받은 거 저는 알지 못합니다. 잘라요. 위험합니다. 그랬더니 아유 이걸 어떻게 템플턴 자르라고 그러고 다른 사람은 추천하고
그럼 나는 뭐 어떡하라는 거야? 지난번에 실제도 그랬어요. GD 제가 잘라줬더니 아니 누구는 추천하고 누구는 자르라고 그러고 나는 어떡합니까? 전문가님 이거 잘라요 말아요? 잘라요? 잘라요? 어떻게 됐어요? 감자탕 먹었지. 10대 1 감자. 깡통나는 거 지름길이. 얘가 진짜 돈 벌었을까요? 아까 그랬죠. 3년 연속 적자만 누적되는 기업. 3년 연속 적자만 누적되는 기업. 그죠? 성장 가치는 ROE가 계속 마이너스 되는 기업. 불량 감자다. 자본 총계는 계속 줄어드는 기업. 발로 차라. 두 번째. 이름을 자주 바꾸는 기업. 자, 이름을 뭘로 바꿨는지 보자고요. 자, 메디플란트, 과거의 핫텍. 썬코와 지난번에 뭐 했었어요? 옛날에. 그게 또 상한가 미친 짓 털었죠. 그게 뭔 거예요? 결국, 썬코아로 이름 바꿨다가, 거기서 상장 폐지. 얘도 핫텍에다 이름 바꿔서 또다시 메디플란트. 또, 보타바이오 이름 바꿔서 아케아로 뭐? 아테아? 그 다음에 또 뭐로 바꿨다가 상장 폐지. 사명을 자주 바꾸는 작전주의 오명을 뒤집어 쓴 기업은 결국 돈을 못 벌어서 이 꼴을 당하다가 깡통난다. 차트로 산다고요? 깡통을 안 나봐서 그러지. 두 번째, 눈가림으로 하는 회사들 절대로 사지 마라. 어떤 기업이 상장 이후로 여러 번 이름을 바꿨다면 조심스럽게 분석해야 된다. 이름이 좋은데 왜 자주 바꿔요? 이름이 안 좋은 바꿔야 되잖아요. 지난번에 아이디를 제가 진단하는데 주식 투자에서 다 털리고 거지 됐네 이러더라고요. 아이디가 그래요. 다 털리고 거지 됐네. 아이디부터 바꾸시죠. 그랬더니 다 털리고 부자 됐네. 이렇게 바꾸셨더라고요. 생각이 다르잖아요. 또 재밌는 이름이 활빈당. 활빈당이 뭐예요? 거지소굴이잖아요. 그 이름을 그렇게 지면 어떡해요? 그죠? 아, 성경에서도 이름이 나쁘면, 그죠? 야곱, 사기꾼이 그러니까 어려요. 이름을 바꿔주잖아요. 하나님이. 뭘로? 이스마엘인가요? 이름은 나쁘면 바꿔야죠. 그렇잖아요. 생각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내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다 털리고 거지 됐네. 그럼 뭐예요? 이름을 자주 바꾸는 기업. 아니, 이름이 좋은데 왜 바꿔요? 뭔가 다른 사람한테 숨기려고 그런 거잖아요. 그럼 안 좋다는 거죠. 세 번째. 주가 차트를 보아서 작전 세력의 경력이 있는 기업. 요즘에 작전 세력해서 돈 벌었다가, 그죠? 1억 6,700만 원인가? 반납했죠. 그게 누구예요? 추징당했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게 뭐예요? 네, 믿음의 길님도 어서 오시고요. 그게 뭐였을까요? 네? 코롱하고 또 우선주만 가서 건드렸더만. 우선주만. 네? 코롱 우선주하고 또 하나 뭐 건드렸다고 그랬어요? 차트를 한번 볼까요? 2015년이라는데. 예. 허매수, 고가 매수, 통정 매매, 물량 소진, 허위 매수 주문 등을 통해서 얼마요? 중해제약 우선주 갖고 그랬죠. 네. 노영님 감각감. 반갑습니다. 전화는 개인적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금감원에서 막는 겁니다. 메일을, 메일 번호는, 그 뭐죠? 여기, X1에다 질문하시면 돼요.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 하면, 중해제약 우선주를, 그죠? 개인적으로 전화를 통화하면, 옛날에 그, 와우TV에서, 뭐죠? 이의진 사건이 터지면서, 금감원에서 되도록이면 개인 통화는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그 막았어요.
전문가더라고. 그래서 한번 사건이 터지고 나서, 왜냐하면 주가 조작 이런 것들에, 그 다음에 또 1인 매매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막는 거예요. 다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자, 증예제약이 2015년에 요때 이걸 장난을 쳐서 돈을 벌었다가 이번 추징이 얼마요? 1억 6,700만 원의 부당이득으로 추징당했네요. 템플턴이 유일하게 없는 게 카톡이네. 카톡하면 전화번호는 저절로 알게 되는지. 그죠? 카톡은 저절로 전화번호는 알잖아요. 자, 그죠? 야, 요거는 제가, 열리 오시면 돼요, 열리. 알려드릴게요. 궁금하신 거는, 제가 블로그가 있어서 오시면, 여기 행복투자 블로그에 여기 안부에다가 마음대로 글을 쓰세요. 그죠? 비밀글 쓰지 마시고요. 제발 여러분들 비밀글 쓰지 마세요. 그냥 노출시키세요. 비밀글도 금감원에서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여기다 편하게 쓰세요, 막. 그죠? 안부글을 쓰거나 뭐 궁금하신 거 쓰고 그러면 제가 답변 다 해드립니다. 또 여기다 써도 돼요, 여기다. 예. 네. 블로그에 오셔서 여기 소통 공간을 말해. 소통과 경청. 여기 공간이 있잖아요. 그죠? 여기다 리플 달면 돼요. 댓글을 막 달면 템플턴이 다 설명해 줍니다. 그죠? 여러분이 올바로 기는 길만 갈 수만 있다면 부실 종목 안 만지고 잘 가는 길만 알 수 있게만 해드린다면 제가 전문가로서 저는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마음대로 질문하셔도 됩니다. 또 갑니다. 자, 오명 있는 기업이 또 어떻게 하냐? 세 번째, 주가 차트로 이렇게, 이게 주가 차트로 장난친 겁니다. 그래서 작전주에 이런 경력이 있는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거죠. 대한방직도 작전 세력이 장난쳤지요. 이때 작전 세력이 장난쳐서 결국은 전부 구속됐습니다. 그죠? 네 번째, 허위 공시 경력이 있는 기업. 그죠? 작전주의 전력을 지녔거나 행하기 위해서 허위 공시라는, 그게 누구였어요? 지난번에. 매일 썬코어가 뭐라 그랬어요? 사우디 왕자가 와서 뭐 친구가 아니고 뭐 돈을 투자하면 뭐 엄청나게 뭐 100억의 제3자 배정 들어올 것이다. 12월 달에는 들어옵니다. 그러다 결국은 썬코와 깡통 상장 폐지됐죠. 그런 거 믿지 마라. 아니 부실 기업에다가 사우디 왕자가 바보냐? 100억을 투자하게 템플턴 보고 투자하라 하면 돈이 2천억이 있어도 안 한다. 그죠? 안 하는 게 정상이죠. 아, 부실 기업에다 뭘 투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우디 왕자가 안 하니까 결국 상장 폐지됐죠.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또 에너지 개발한다. 뭐 지난번에 아우성 쳐서 또 난리가 났었죠. 에너지 개발. 아이고 이것도. 그 다음에 또 뭐 했어요? 그 다 구속됐죠. 그 다음에 또 유명 연예인 끌어들여갖고 또 개인 투자자 유혹했다가 보타바이오 상장 폐지. 이게 다 여러분이 기업의 과거 경력이 있는 기업들은 안 만져야 돼요. 감자 한 기업을 무슨 주가 싸다고 또 들어가려고 그래요. 감자 한번 하게 되면 1년 아니야 2, 3년 동안 못 올라가는 경우도 수두룩해요. 다섯 번째, 자본금이 자주 변동되는 기업. 기업을 분석할 때 대상 기업이 상장 이후에 그죠? 상장 이후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감자, 전환사채, 신주식사채 이걸 그냥 수시로 발행해요. 돈을 못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식 수량이 늘어나니까 개별 주당 순이익이 어떻게 돼요? 가치가 희석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현대상선이라는 게 뭐예요? 현대상선이 뭔 일을 벌리는 거예요? 1조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전환사채와
신주권 사채를 발행을 해요. 그죠? 발행했죠? 그러면 그것이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하게 되면 주식수가 얼마나 늘어날까요? 5천원짜리니까 최소한도 1조면 5천원짜리가 주식이 몇 주가 늘어나나요? 어마어마한 주식이 늘어나겠죠. 그러면 주당 순이익은 희석되고 주가는 갈까요? 못 갈까요? 여러분이 판단하시죠. 이게 다 불량기업의 특징입니다. 특히 감자는 말할 것도 없고 제3자배정 유상증자는 일종의 강도 같은 행위로 최우선적으로 피할 길이다. 제3자배정 유상증자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고 판단을 해야 되죠. 기업이 부실해서 제3자배정을 하는 건지 돈을 잘 버는데 어떤 기술이 있어서 제3자배정을 하는지 여러분이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채권은행들이 보는 불량감자 기업을 버려야 됩니다. 채권은행들이 돈을 안 빌려주는 기업입니다. 그 기업은 어떤 기업일까요? 역시 3년 연속 이자 보상 비율 1% 미만. 근데 여러분들은 사지요. 은행들은 대출을 안 해주는데 여러분은 사잖아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계속적으로 마이너스. 자본금은 다 까먹어서 완전 자본 잠식돼서 조만간 상장 폐지될 건데도 차트를 보고 사잖아요. 그랬다가 감자되거나 어떻게 해요? 살생부 기업인데도 사잖아요. 자, 실제로 볼까요? 불량 감자. KN 글로벌 상장 폐지됐습니다. 우리 유려운 친구가 여기서 그저 이사가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사보라고 그랬대요. 상 나가니까 이제 아, 역시 진짜 좋은 일이 있었네. 기분 좋았죠. 그 다음날 떨어지니까 에이, 그 정보는 쓸데없는 정보였네. 아, 그 다음날 또 상 나가니까 어, 진짠가 보다. 이제 몰빵을 했죠. 몰빵하는 거예요. 1억 몰빵. 가다가 떨어지니까 이제 아니야. 그래도 좋은 일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기다려야 돼. 참아야 돼. 참아다 역까지 떨어지니까 50% 손실 났어. 빨리 팔래. 부실기업이래. 템플턴 전문가 부실기업이니까 빨리 잘라야 되는데 50%라도 5천만 원도 건져야 되는데 했더니 야, 나 포기했어. 뭘 포기해. 나 지금 빨간 딱지 열고 먹고 있어. 에이, 인생 될 거로 되라고 한번 기다려보려고. 포기했어. 5천만 원 지금 이러는데 5천만 원이 문제가 아니잖아. 그러다가 결국은 깡통냈어요. 실제 있던 일이니까 제가 뭐, 그죠? 근데 여러분이 이것도 상 나간다고 쫓아서 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떡해요? 자본 잠식 기업에다가 상장 폐지. 아, 차트가 갈 것 같다고 또 여러분들 추천받아 깡통난 사람 또 무척 많더라고. 제 방에도 들고 왔다. 깡통입니다. 또 봅니다. 그러면 이 기업이 어떻게 해서 깡통 났을까요? 자, 다 과거의 자료입니다. 자, 보죠. 영업이익, 적자 투성이에. 유보율 다 까먹었어. 그럼 뭐요? 자본 잠식 됐잖아요. 이제 어떡할 거예요? 결국은 상장 폐지. 두 번째. IE. 어떻게 됐어요? 상 나간다고 샀지요? 어떻게 됐어요? 앞그림이 차트가 멋있으니까 뒤에서 뒤통수 샀다가 어떻게 했어요? 재무 분석 없이 샀다가 10대 1 감자 거기다가 상장 폐지. 10대 1 감자에다가 상장 폐지됐어요. 기업은 어떻게 해요? 영업이익 한 푼도 못 내고 유보율 다 까먹고 이걸 또 산다고 그냥 또 떼돈 벌어준다고 급등 상한가 까먹는다고 따라가요. 그랬다가는 깡통으로 가는 지름길로 가는 거예요. 제발 좀 하지 마라. 에? 다치고 싶지 않으면 하지 마라. 그러니까 주식은 하는 게 아니야. 주식하면 패가 망신하는 거야. 왜? 템플턴도 주식을 몰랐을 때 이런 걸 샀으니까. 차트가 그럴듯하거든요. 그죠? 차트가 어떻게 그럴듯해요? 바닥을 헤매고 있거든요. 바닥을 헤매고 있으니까 요거 사면 맛있는 시세 먹을 거다. 역시 나를 깡통으로 내모는구나. 그러니까 주식투자, 역발상 주식투자 캠피셔가 뭐라 그래요? 기업이 3년 이내에 망할 가능성이 없는 주식을 사라.
3년 이내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아무 일 없을 것 같아. 그러면 사라는 거예요. 또 갑니다. 이건 또 못 가요. 하나같이 못난이 기업들. 이건 뭐예요? 플렉스코. 1억 3천만 원을 갖다 몰빵했다가 깡통 상장 폐지. 실적 분지로 추세는 계속 끊임없이 하락함에도 주가가 싸다는 이유로 몰빵 투자. 그게 참 공고 안 하면 몰빵 투자 꼭 하죠. 전액 자본 잠식 부실 종목으로 1억 3천을 날려버렸습니다. 볼까요? 역시 영업이익을 계속 못 내고 돈 까먹고 유보율도 다 까먹었으니까 상장 폐지될 수밖에 없잖아. 끝났어. 미련 두지 마. 빨리 도망가. 그저 팔고 도망치라고 그러면 안 도망갑니다. 그래도 다시 본전 줄 거야. 본전 줄 거야. 한진해운에서 여러 번 사가지고 엄청나게 깡통나서 한진해운 사서 손실 본 사람 한번 눌러보시죠. 일본. 한진해운 사지 말라고 신신당부. 뜨거운 감자탕 먹어서 감자탕 먹다가 나중에 상장 폐지됐죠. 그런 거 사면 안 되는 겁니다. 대마불사라고요? 천만에요. 부실기업은 삼성전자도 내 발로 차버립니다. OCI 자식 넥설론. 넥설론, 그죠? 넥설론도 어떻게 상장 폐지됐죠. 그 누구 자식이에요? OCI 자식이에요. 걔도 상장 폐지됐어요. 지 아들 것도 상장 폐지시켜버려요. 왜 그러는 거예요? 돈을 못 보니까. 그냥 여러 번 사지 말라고 그러면 그런 것도 막 사요. 주식이란 경제 논리만으로 상승하지는 않아요. 주식이란, 그죠? 인간의 상상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경우도 많죠. 주식시장은 경제 논리나 금융 논리만으로 움직이지는 않아요. 인간의 상상력에 의해서 더 올라갈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면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합니다. 전쟁이나 테러, 정치적 악재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면 예외 없이 주식시장은 폭락하죠. 가만히 있어, 나 뭐 미국하고 중국하고 경제전쟁을 벌리면 이제 다 망할 거래. 공포감과 두려움이 크기 때문에 일어날 일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하게 돼서 미리 다 팔아버립니다. 그러나 1939년도에도 2차 대전이 일어났고 1919년도 2차 대전이 일어났지만 그죠? 1차 대전이 일어났지만 무슨 일이 벌어진 건가요? 리먼 사태가 와서 폭락을 했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여러분이 장기로 들고 간 사람은 여러분이 부자가 됐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지구가 멸망해도 스피노자의 말처럼 여러분은 사과나무를 심어야 그것이 3년 후에 맛있는 과일을 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안 한다는 거죠. 투자자의 작은 생각 하나하나가 모여서 주식시장을 움직이게 만들죠. 시장이 상승할 때는 군중심리가 도움이 되나 패닉에 빠질 때는 오히려 군중심리가 더 도움이 안 되고 역발상으로 여러분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한번 볼까요? 종목진단 가야 되는데 자, 그래서 주가와 실적과의 관계. 주가는 실적만으로 상승하지는 않는다. 주가는 재료와 수급, 펀더멘탈 등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한다. 장기적으로 보면 기업의 가치에 수렴하기 때문에 주가는 기업의 가치가 커지는 한 주가는 따라오게 됐다. 그게 바로 평균 회귀다. 가치와 주가가 같다고 그런 사람이면 그 사람은 주식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재무 분석을 통해서 실적이 부진하고 자본잠식인 기업을 걸러내지 않는다면 투자자는 여지없이 노숙자 쉼터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라. 재무 분석 없이 주식을 투자하는 행위는 도박꾼이 상대방 패를 보지 않고 도박하는 경우와 다를 바 없다. 제가 한 얘기 아닙니다. 피터는지. 템플턴은 뭐래요? 대박 종목의 비밀은 재무 분석 속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길 바랄 뿐이에요. 재무 분석 속에 숨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휠라코리아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얘가 왜 이렇게 갔을 거예요? 코엔텍이 왜 이렇게 가요? 네?
사막 콘덴서가 왜 이렇게 1600%가 날라갑니까? 이렇게. 재무 분석 없이 갔다고요? 돈 안 벌었는데 얘가 이렇게 날라갔다고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한샘이 이렇게 날라갈 때 여러분이 한번 봐봐요. 그러면 18배를 뭐 지금